예, 영어 2, 신정, 시사신이죠? YBM 신정연 1과 본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거죠? Be made up of 라는 수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뭐뭐로 구성되다, 만들어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수거고요. 이번 과에서 등장하는 중요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있었죠? consist of 뭐 빈칸이 좀 좁아갖고 쓰고 지울 건데 여러분들 그냥 작게 필기하세요. consist of 하고 의미는 똑같죠. 그렇죠.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수거가 있죠? 두 번째 수거는 바로 in case입니다. 해석은 뭐뭐라는 경우에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뭐뭐라는 경우에. 뭐 가정법처럼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뭐 한다면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쓰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주고 기억하셔야 되는 수거 give away라는 수거가 등장을 합니다. give away. 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줘버리다. 어떤 반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줘버리 끝난다라는 개념, give away. 그리고 뭔가 단절, 포기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이번엔 문법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문법 사항은 바로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 독해하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To whom이라고 써 있다거나 아니면은 with which 뭐 이런 식의 것들이요. 뭐 이건 예가 될 텐데 이런 것들입니다. 전치사 그다음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목적격으로 쓰인 whom, 그리고 얘가 만약 목적격이라면 위치도 생략은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 전치사가 함께 이렇게 앞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묶여있다고 보시고 이 전치사는 얘한테 의존합니다. 의존하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얘는 공중에 뜨죠. 그래서 얘만 남겨두고 혼자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생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생략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생략 안 된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대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나올 거 하나 또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까지면 좋겠다만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대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다면 과거에는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보통 표현을 하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조건절이, 뭐 당연히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ead plus PP 형태겠죠? 이런 형태를 만들어졌을 때 주절 형태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요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 주절의 형태는 주어가 등장을 하고 우드나 쿠드, 뭐 슈드나 마이트는 자주 쓰진 않아요.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 뒤에 have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 PP 형태. 요런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문 내용 시작해 볼게요. 먼저 본문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30,000 volume window on the world 그랬네요. 30,000, 3만이죠? 그렇죠. volum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책에서의 권을 뜻하는데 이 책을 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3만 권의 창. on the world, 세상에 대한. 예. 이게 알버토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알베르토, 예, 뭐야, 망구에?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예. 영어는 아니니까 이게 아마도 뭐 스페인어 같습니다. 내 기억에. As companion of the long hours ago. As, 뭐뭐로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Long hour together.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로서 이 부분 전체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라고 해석하는 예,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로서 책은 어떤 책? I have read. 내가 읽어왔던 지금 현재까지 읽어온 책들은 a part of my life. 내 삶의 일부분입니다. 뭐 여기 뭐 좋네요. 뭐 딱히 대단하게 해석할 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막 딱히 안 보이고요. 아직은요. 뭐 여기 있는 거 지금까지 읽어왔다라는 말이니까 have read 현재 완료로 썼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of long hours together 요것도 전명구니까 요런 형용사로 쓰인 전명구죠.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뭐 밑줄 그을까 아직 체크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봅니다. They also serve as markers of the road. 그들은 또한 serve라는 동사가 나왔죠. serve 보통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할하다라는 의미로서 as까지 함께 묶어서 뭐뭐의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라고 해석하게 되죠. 마커라는 말은 표식입니다. 표시로서의 표식 표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of the road 길 어떤 길인지 설명하겠죠. I have taken 내가 걸어왔고 and will take in my life 예. 그리고 내 삶에서 아 많이는 없구나 삶에서 will take 걷게 될 예 길을 take 하다라는 말은 길을 걷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take 똑같이 현재 완료와 완료 시제와 미래 시제를 써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 이렇게 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rve as 정도는 좀 중요한 표현이긴 이니까 요거는 뭐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아직까지도 딱히 외우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 serve as만 일단 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Since they constantly guide me in my profession. 일단은 since가 등장을 했죠. 뭐뭐 이후에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예, 좀 문장이 느낌이 싸합니다. 이거는 뭐뭐 그렇죠. 때문에란 뜻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In my profession. 내 profession이라는 말은 직업이죠. 내 직업에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as a writer. 작가로서의 직업.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뭐뭐로서 하겠죠. 작가로서의 직업에서 나의 직업에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It is natural that 대디아는 당연합니다. 여기는 it은 가짜 주어죠.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대절 전체가 뭐가 됩니까? 진주어가 됩니다. They occupy me and my home. 그들은 나와 나의 집을 occupy 하는 것은 natural,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문장. 일단 오늘 처음인가요? 요거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장이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쭉 해갖고 영장 문제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이때 가져 진주어 문장 구문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끊어서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게 어떤 게 먼저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기억을 하나쯤 해주시는 것도 일단은 너무 지금 뒤에 위에 있는 것들을 체크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 가이드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For the last several years 지난 몇 년간 I have lived 나는 살아왔습니다. 뭐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구가 나왔을 때 뒤따르는 부분은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죠. In an old stone house. 오래된 돌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In southwestern France. 프랑스의 남서쪽이죠. 그렇죠. 프랑스 남서쪽에 살고 있죠. In a village of fewer than 10 houses. 어떤 마을이야? Village of 뭐뭐시를 갖고 있는 마을이에요. 10가구 미만의 집들 10개 미만의 집들을 fewer라는 말 써서 미만이라고 표현을 했죠. 10가구가 안 되는 마을을 가지고 그 집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체크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겠죠.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chose the place. 나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Because 왜냐?
next to the 15th century house itself was a bomb. 예. next to the 15th century house. 어디 옆에 라는 말. 잠깐만요. next to는 뭐뭐 옆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전명구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는 될 수 없습니다. 형용사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게 도치라는 거 알 수 있어야겠죠. A barn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barn large enough to 뭐 할 만큼 충분히 뭐에 충분히 accommodate my library 내 도서관을 accommodate 하기에 충분한 헛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15세기 집 옆에 집 바로 옆에라는 말이죠. 그렇죠. 집 옆에 있었어요. 여기는 요 문장을 체크하세요. 여기 next to the 15th century house itself was itself 여기 사용된 거는 여기 있는 건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itself 강조로 봐야 되나?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large enough to 뭐할만큼 충분히 accommodate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워두셔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용하답니다. 나중에 뭐 숙박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서 accommodation 하면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뭐 수용이라는 뜻도 되고요, 당연히요. 근데 accommodate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 도서관 of 어떤 도서관입니까? 3만 권의 책이 있는 내 도서관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 헛간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assembled over six decade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assembled 이 니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죠. which not 그다음 그리고 is가 is가 아니죠. 아죠. 참.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빠져 있는 거죠. 선행사는 some 30,000 books. 예, 3,000이라고 자꾸 잘못 읽는데 30,000죠. 3만 권의 책. 그런데 그 3만 권의 책들은 assemble 한 거예요. assemble은 모으다입니다. 그렇죠. 모으다. 근데 책은 모이는 거니까. which are assembled. 다 됐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된 겁니다. 여러모로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만한 표현이 많죠. over six decades. 예. six는 6이고, decade는 10년입니다. 곱해보세요. 60년이죠. 3만 권의 책을 모으죠. 60년 동안 책을 모았어. 왜? 작가니까.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문장, 요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도치가 되어 있는 첫 부분, 일단 여기 중요하고요. barn, large enough to accommodate. 숙박하기에 충분한, 수용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헛간. 뭐를? 내 3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 그런데 그 3만 권의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인 3만 권의 책입니다. 오케이. 여기 구문 확인에 설명이 이만큼 나와있죠? 그렇죠. 방금 다 설명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건 설명이 안 돼 있긴 한데, so that으로 바꾸는 거. enough to가 so that으로 바뀌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넘어갑니다. My library. 내 도서관은 is not a single beast. single beast가 아닙니다. single beast. 한 마리 야수가 아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작가다 보니까 굉장히 의역한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리 야수가 아니야. Not a but be 구문이죠. 한 마리 야수가 아니야. 그럼 뭐냐? A collection of many beasts. 많은 야수들의 collection. 집합 모임입니다. Not a but be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문장 체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봐요. It is a fantastic animal. 그것은 환상적인 동물입니다. Made up of several libraries. 몇몇 가지. Libraries는 여기서는 책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도서관보다는 책들이 제일 좋아 보여요. 여러 가지 책들로 만들어진 환상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예, be made up of. be가 들어가 있고, be는 여기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빠져 있죠? 요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which is 단순해요 여기서는요. which is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된 문장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몇몇 권의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환상적인 동물 같은 겁니다.
It was built. 그것은 지어졌고, and then abandoned. 그리고 난 다음에 abandoned. 버려졌습니다.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라는 뜻이죠. Throughout my life. 내 삶, 평생 동안. 여러분들 뭐 기억해야 되는 표현들 몇 개가 등장하죠? Built and 병렬구조. 요거랑 요거랑 병렬이니까 abandoned를 사용을 해서 수동태를 똑같이 표현했어요. abandoned은 여러분들 버리다 라는 뜻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말이고,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라는, 오, 이것도 중요한 수거입니다. 그 다음에, 내 평생 동안이라는 표현, throughout my life. 요것도, throughout my life, 이런 표현도 좋죠.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둘게요. 적절하지 않아, 서술형 같은 거 되기에. 그렇지, 적절해 보입니다. I cannot remember a time. 나는 어떤 때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냐? When I did not have a library of some sort. 내가, of some sort는 어떤 종류의 라는 뜻이죠. 어떤 종류의 library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를 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 내용 잘 봐요. 나는 어떤 종류의 서구든지 갖고 있지 않은 때를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언제나 나는 암만 그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어떤 종류든 서재는 하나씩 꼭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I cannot remember a time when I did not have a library of some sort.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장. 아, 예. of some sort 정도 기억해 두세요. 어떤 종류의라는 형태로 예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명구가 됩니다. 이번 과 같은 경우 이 필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패턴들 중에 하나가 형용사 역할하는 전명구입니다. 나랑 수업 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전명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한다? 예,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번 과는 좀 얘기가 달라요. 전명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과 필자의 글 쓰는 방식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체크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죠. My library, 내 도서관은 is a sort of 예, 어떤 종류의라는 뜻이죠. 예, 어떤 종류의 multi-layered 다층의란 뜻이죠. 말 되게 어렵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내 도서관은 어떤 종류의 다층의 자서전이다, 오토바이오그래피다. 각각의 책, holding the moment. 각각의 책의 어떤 책? 순간을 붙잡고 있는. 어떤 순간? In which I opened it for the first time. 그것을 처음에 opened it, 펼쳤던 그런 순간을 붙잡고 있는 각각의 책들이 있는, 뭐, 그 각각의 책은. 내 서건 일종의 여러 층으로 된 자서전이고, 각 책은, 잠깐만. 요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요거 쉼표 때문에 쓰인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붙잡고 있는, 각각의 책이 붙잡고 있는 자서전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쉼표 때문에 이어지는 분사구문이었고요. 쉼표 분사구문. 이었고, 그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 취북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뒀고요. 그 다음에, 얘를 꾸미는 말이죠. 인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번 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죠. 예, 뒤따르는 말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전명구에 해당하니까 얘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뒤따르는 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볼까요? 네, 나는 열었다. 그것을 어때요? 빠진 거 없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위치는 생략한다? 생략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그리고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요 정리들 하고 가셔야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내가 아까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건 특징을 얘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완전한 문장 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전치사의 목적은 같이 나와버렸으니까 빠진 게 없다라는 거죠. The scribbles on the margin. 예. margin은 여백입니다. 여백에 있는 scribbles, 예, 막 낙서 뭐 이런 뜻인데 여백에 있는 낙서, the occasional date,
on the blank page. 빈 페이지에 있는, 예, 빈 페이지에 있는 occasional date. 가끔 있는 날짜, occasional 하면은 가끔 있는 이란 뜻이죠. 가끔의. date는 날짜입니다. 그냥. 그쵸. 날짜. and the faded bus ticket. faded. 희미해진 버스 티켓. 아, 빛이 바랜. 뭐 이런 뜻이죠. 낡은, 낡은 좋다. 낡은 버스 티켓. marking a page. 뭐 하는? 페이지를 마크하는, 표시하는 티켓.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marking. 현재 분사니까 앞에 있는 티켓 바로 생략,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요, they all, 그들 모두는 try to remind A of B죠.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나에게 상기시키려 합니다. 애씁니다. 나에게 뭐를 상기시키죠? Who I was then.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 되게 멋있게 한다. They all try to remind me of who I was then. 내가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요거 체크할까 하고 고민인데요. 요거는 여기만 할게요. They all try to remind me of who I was then. 요 문장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뒷부분이죠? 그렇죠. 요렇게. 그 다음이에요. One of my earliest memories is 내 가장 이른 최초의 기억들 중에 하나. One of라는 말 뒤에는 복수명사가 뒤에 보통 일반적으로 오죠. 그렇죠? 내 가장 최초의 기억들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 is를 사용을 합니다. is 바로 뭐냐? of a shelf. 예. 뭐에 관한 것이다? 책에 관한 것이다. 아, 선반에 관한 것이다. 어떤 선반? full of books on the wall. 예. 책으로 가득 찬 선반. 어디에 있는? 벽에 걸린. above my bed. 내 침대 위에. 뭐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책으로 가득 찬 선반이다. 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침대 위 벽에 걸려있는 선반이다. My nanny would, 아, 이거 체크 안 할 거야. 그쵸? Overshelf 기억하세요. 선반에 관한 것이다. is a shelf가 아니라 overshelf를 썼어요. 선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내 nanny, nanny는 유모입니다. 유모. 요즘에는 이게 뭐 약간 뭐 입주 가정부? 뭐 이런 것도 nanny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집에서 이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 있죠? 뭐 있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부잣집에 집에 방에 살면서 집에서 이 집안이라는 아줌마. My nanny는요, would choose a bedtime story. bedtime story를 고르곤 했습니다. 여기는 would는 뭔가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었죠. 그렇죠? From there, 거기에서. of there, 여기는 from there, there가 가르친 말은 내 머리 위 선반이에요. 내 머리 위 선반에서 나에게 bedtime story를 선택을 하곤 했어요. sorry. 살 걸렸다. This was my first library.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서재입니다. 여기 뭐 체크할 건 딱히 없어요. When I learned to read by myself. 내가 learn to 뭐 하는 걸 배웠을 때. read 읽는 거를. by myself는 어떤 뜻? 혼자라는 뜻이죠. 혼자 책을 읽는 법을 배웠을 때 The shelf, 그 선반은 moved to safe ground level. 어떤 선반? 옮겨진 선반입니다. 그러니까 moved를 썼죠. 안전한 ground level. 예, 땅 바닥? 뭐 ground, 높낮이? 여기는 레벨은 높낮이를 뜻하는 것 같아요. 땅 높이까지, 안전한 땅 높이로 낮아진, 옮겨진 이 선반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My private world. 나의 private, 개인적인 world,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뭐 굉장히 사적인 세계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인가요?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나봐요, 이 사람은.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Rearranging my books. 내 책을 rearranging 했던 것을. 잘 봐요. Remember 뒤에는
to를 쓰는 것과 ing를 쓰는 것이 의미가 달랐죠. remember rearranging이니까 옛날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가 됩니다. to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to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재배열했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 책들을. According to 어디에 따라? My own secret rules. 내 비밀스러운 규칙들에 따라 내 책을 막 다시 배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The fat collection of fairy tales were not allowed to touch the small size picture books. 예, fat collection. 예, 여기는 fat은 뚱뚱함보다는 두꺼운이죠. 두꺼운 요정 이야기 책들은 were not allowed to 뭐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touch 닿는 게 허락되지 않았죠. The small sized picture books 작은 크기의 그림책에 닿으면 안 돼요. 예, 뭐 사실 이거 비슷한 경험을 나도 갖고 있어서 그냥 내 이유 얘기를 잠깐 하면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이거 굉장히 비슷한데 나 이거하고 두꺼운 책들은 그러니까 어른이고 힘센 거야. 되게 힘센 거야. 그 중에서 책이 그림이 없는 책들 있지. 그거는 나쁜 아저씨들이야. 그리고 작은 책들은 어린아이들이야. 나쁜 아저씨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진짜. 예, 그래서 그 책은 닿으면 안 된다라고 막 크기별로 막 분류하고 막 그림 없는 책하고 그림 있는 책 구분하고 막 그 사이에는 그림이 있는 큰 책 이렇게 막 나눴었어요. 비슷한 거랑 진짜. 예, 뭐 하는 게 허락되지 않습니까? 작은 사이즈의 그림북을 닿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And stuffed animals. 그리고 stuffed animal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도 자주 쓰는 말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봉제 인형 같은 거래요. 아니 채워진이라 뜻이죠. stuffed. 예, 아니 채워진 동물들이니까 봉제 인형들은요 were not permitted to 뭐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sit on the same shelf 똑같은 선반에 앉으면 안 돼요. as the books 예, 뭐처럼? 책처럼 예, 책과 같은 선반에 놓이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난 요 부분만 좀 하고 싶은데 걸리는 거 위에 건 여러분들 be not allowed to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fat collection of fairy books 뭐 이런 표현도 뭐 좋습니다. 근데 괜히 난 요게 좀 눈에 걸려요. on the same shelf as the book 요 표현 요 부분 난 체크를 할게요. the stuffed animal 요 부분이죠. animals were not permitted to sit on the same shelf as the book 요 부분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냐 I told myself that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If these books were upset 만약 이런 규칙들이 upset 되면 upset은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 건 무슨 뜻으로 기억합니까? 뭐 화난 이런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규칙들이 upset 된 거니까 규칙들이 어긋나다 잘못되게 만들다 이렇게 됐어요. 동사로 썼네? 이거 기억하죠? 그쵸? 기억해줍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그러니까 과거분사라는 얘기죠. 셋에 수동태. 어우 이거 은근 중요하다. 와 없애 수동주의하세요. 만약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되면 틀어지면 terrible things would happen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뭐 이게 이런 일이 잘못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역시 작가라 우리 같은 범인들보다는 한 단계가 딱 더 나가죠. The rivalry of my adolescence. 내 adolescence,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의 도서관은요. 어디에서에? In Buenos Aires. 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었나봐요. 청소년기 도서관은요. contained. 포함했다. almost every book. 거의 모든 책을 포함했다. every 뒤에 단수명사,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책이에요. 어떤 책? That still matters to me today. 오늘날 여전히 나에게 matter한 거의 모든 책들을 포함한다. matter는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되다? No, 아니죠.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이런 식에서의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쓰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 청소년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내 청소년기 도서관은요, 내가 나에게 여전히 중요한 거의 모든 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Generous teachers, passionate booksellers, friends for whom giving a book was a supreme act of intimacy and trust helped me build it. 그랬습니다. 예,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럼 주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관대한 선생님들, 열정적인 책 판매원들,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책을 주는 것은 뭐였어? A supreme act of intimacy. Act of intimacy는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intimacy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친밀함이었죠. 친밀한 행동. supreme 붙었네요. 최고의 친밀감을 주는 행동. 친밀감과 뭘 줘? 신뢰를 주는 행동.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요 문장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기 요 부분부터. Friends from for whom giving a book was a supreme act of intimacy and trust. 그 다음까지가 주어죠? 예, 그 사람들은 도와줬어요.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뭐하게? 빌드. 여기 있는 건 준사역이니까 뒤엔 동사 원형을 사용을 했죠. 물론 to build도 가능합니다. To build it. 그것을 지을 수 있게끔 나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요건 여기 friends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죠. 이까지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뭐? Their ghosts kindly haunted my shelves. 그들의 ghost, 유령들은 kindly haunted my shelves. 예, 친절하게 나의 선반에 haunt 하면은 원래 귀신 들다라는 뜻입니다. haunt, 귀신이 들다. 그러니까 ghost가 들었어. 유령이 들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작가적인 작가스러워요. 예, 유령이 들어요. 그러니까 haunt를 쓴 거야. 그들의 유령, 다시 말해 그들이 나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어떤 마음들,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내 선반에 깃들었어요. And 그리고 책들, 어떤 책들? They gave.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책들은요. Still carry their voices.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운반합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렇죠. Haunt라는 표현 나왔죠. Haunt. 예, haunt. 예, 방금 얘기했었죠. 귀신이 나타나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뭐 귀신 출몰하다 라는 뜻인데 귀신 들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ghost를 써서 hunt를 썼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굉장한 건 대단한 건 없고 글 자체가 참 멋있죠. 그렇죠. 요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면 정말 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 중이니까 패스. I have the impression.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Not of reading the book myself. 내 스스로 책을 읽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impression of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not의 법비 구조예요. 그럼 똑같이 뒤에 있는 거 of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not의 법비 구조를 사용해서 impression of reading the book myself가 아니라 of being read to. 어떻게 되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 썼고요.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책이 막 읽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나는 갖게 됩니다. This is one of the reasons. 이것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I never feel alone. 이거 체크할게요, 위에 거.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는 in my library. 내 도서관에서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I never feel alone. 그렇죠. I never feel alone in my library.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본문 3으로 넘어가네요. 본문 3입니다. 이게 이번 과가 글 길이가 영어 2니까 좀 길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길어요. 아이고. 뭐 했니? 됐다. I left my book. 나는 내 책을 behind, 뒤에 남겨뒀습니다. When I set off for Europe. 내가 뭐 할 때? 유럽으로. set off는 떠나다예요. 그죠? set off for까지. 여러분들 수고로. 어디 어디로 떠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유럽으로 떠날 때 나는 책들을 남겨뒀죠. In 1969, 1969년도에. 그 69년도는 어떤 때냐? Sometime before the military dictatorship. 예. Sometime before 하면은요. 뭐뭐 하기 얼마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가 있기? Military dictatorship. 예, dictatorship은 독재입니다. 군사 독재죠. 군사 독재가 있기 얼마 전에 나는 얼마 전인 69년도에 나는 유럽을 예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군사 독재가 있기 전입니다. 필자는 군사 독재를 겪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군사 독재를 겪지 않고 떠난 거예요. 먼저 떠났습니다. I was 21 years old. 나는 21살이었고 and wanted to see the world.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I have read about. 내가 읽었던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과거 완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이 과거죠. 그렇죠. 이렇게 과거입니다. 그 내가 읽었던 책은 내가 21살 때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했던 때보다 더 이전에 읽은 책들입니다. 따라서 대과거인 had read를 사용을 했죠. The London of Dickens. Dickens의 런던. The Paris of Marshall Aim. 예. Marshall Aim의 파리. 그런 것들이 나 보고 싶었어요. If I had stayed. 시작하자마자 체크해야겠죠. 가정과 과거 완료입니다. 내가 만약 머물렀다면, 남아 있었다면, I would have had to destroy my library. 나는 would have had to destroy. 봐봐. would. 그 다음에 have 동사원형 아 pp 미안 would have pp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와 이거 나 낸다 시험 문제 진짜 낸다 그냥 진짜 I would have had to destroy 동사구의 길이가 이만하죠 몇 단어짜리 동사구냐 이게 오늘 처음 본다 네 다섯 단어짜리 와 I would have had to destroy my library. 난 내 도서관을 파괴했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For fear of police. 경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난 내 서재를 파괴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예, 독재 시절에, 뭐, 그, 군사 독재의 어떤 공통적 특징인데, 민중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똑똑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좀 더 멍청해지고 자신의 통제만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뭐 군사 독재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세뇌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파괴합니다. In those terrible days 그런 끔찍한 날에 원은 사람이에요. 이런 끔찍한 날이 되면 시절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could be accused of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Anti-government activity 반정부 활동으로 몸모로 고소 고발당하다요. 수동태 썼죠. Merely for 단지 뭐 때문에 being seen, 보여지는 거야. With a book. 어떤 책을 갖고 있다고. That looks suspicious. 의심스럽다고 보여지는 책과 함께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반정부 활동으로 기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문장. 체크할까 말까 살짝 좋은데 문장. 요거 체크할게요.
문장이 좋아요. 뭐 일단 be accused of가 나왔고 merely for, 단지 뭐 때문에?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수동태 썼죠. 이 문장은 통째로 체크하겠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책인지 설명하죠? That looked suspicious. 의심스러운이었죠? Suspicious. 아이고. 'Someone I knew. 내가 아는 그 누군가는 was arrested. 체포되었어요. As a communist. 뭐뭐로, 뭐뭐로서 체포됐어요. communist 하면 공산주의자죠. for carrying with him. 들고 다녔다는 이유야. the red and black. 적과 흑. 이게 그쵸. 적과 흑이라는 고전 명작인데. 을 책을 들고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진짜 레드 나왔잖아. 빨간 거. 그러니까 어이없는 시절이죠. 이런 때. 예. Argentine plumbers. 아르헨티나의 플럼버들은 이게 배관공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관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 레이싱으로 더 유명합니다. 바로 마리오죠. 마리오 형제. 예, 슈퍼마리오의 마리오가 배관공이죠. 플럼버예요. 예, 아르헨티나의 배관공들은요. found, 발견했어요. unprecedented coal. unprecedented란 표현. 이게 전례 없는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거 은근 선생님들이 좋아하신 단어예요. 쓰라는 거지 이거. 쓰라고 시키는 경우 되게 많아요. unprecedented까지 ED까지 전례 없는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전화를 발견했어요. for their service,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since, 여기는 since는 뭐뭐 이후에란 뜻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요. 왜 할까? since가 뭐뭐 이후에란 뜻이었다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는 분명히 완료시제일 겁니다. 근데 완료시제가 아니라 일반 과거로 썼죠. 그럼 우리는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뜻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many readers, 많은 독자들이, 많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try to burn their books, 그들의 책을 태우려고 했기 때문에 in their toilet bowls, 그들의 화장실 bowl이라는 말은 그릇인지, 야 화장실에 있는 그릇이 뭐겠니? 그렇죠. toilet bowls, 변기입니다. 그들의 변기에서 그들의 책을 태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례 없는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서비스 신청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뭘 초래합니까? The bowl to crack. 그 변기가 어떻게 되죠? crack. cause, 목적어, 투부 정사. 그쵸?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초래하다. 쉼표 뒤에 ing 분사구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봐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있었죠? 요거 기억하라고 했죠? unprecedented.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거 since 때문에는 이미 직관으로 알 수 있습니다. try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말이었고 쉼표 뒤에 ing,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오케이, 요 문장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9번 문장 들어요. 9번 페이지. 아, 니들은 9번이 아니지 참. 난 니들한테 몇 페이지냐 이게. 19페이지죠. in every place I settled. 내가 정착했던 모든 장소에서 A library, 도서관은 began to grow,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Almost on its own. 거의 on its own. 스스로죠. 표현 좋다. 표현 좋다. began to grow. 요거는 체크는 안 할게요. on its own만 기억합시다. 스스로. 네,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n Paris and in London. 파리와 런던에서 In the humid heat of Tahiti. 그리고 타이티의 humid 뭐야? 습한이죠. 더위. 타이티의 습한 더위 속에서 어떤 타이티의 습한 더위? Where I worked as a publisher for 5 long years.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내가 출판인으로서 일했던 타이티에서
in Toronto, 그 토론토에서, and in Calgary, Calgary에서, I collected books. 나는 책을 수집했습니다. 많이 도전했죠? Paris, London, Tahiti, 그 다음에 Toronto and Calgary까지. 안 가본 데가 없네요, 뭐, 진짜. 예, 나는 책을 수집했습니다. Every time I would ask myself, how it had happened.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야겠네.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할 때마다라는 뜻이었죠. 내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뭘 물어? How it had happened.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의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마다 This accumulation of paper and ink. 이러한 책 종이와 잉크의 accumulation 축적이에요. 이 단어 좋습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이런 뜻의 부사구죠. 여기까지 주었고요. 이러한 종이와 잉크의 축적은 다시 한번 would cover my words. 내 벽을 덮곤 했습니다. Like ivy. 마치 모처럼 아이비는 담쟁이 덩쿨이죠. 담쟁이 덩쿨. 예. 마치 담쟁이 덩쿨처럼 내 벽을 덮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막 의도했다라는 것보다 책이 생기게 되고 그 책들이 내 서재에 하나둘씩 마구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 벽을 마치 담쟁이 덩쿨처럼 막 덮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문장.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 문장 같아요. Every time I would ask myself how it had happened, this accumulation of paper and ink once again would cover my words like ivy. 가졌습니다. 그다음 the library, 그 도서관은. As it now stands, the house. 오, 잠깐만. 어디까지 주어로 봐야 되지? 얘가 동사인가? 이렇게 되겠네. 지금은 서 있는 것과 같은 현재의, 그냥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의 도서관은 이렇게 하면 되죠. 현재의 도서관은 서 있습니다. The remains, 이거는 유적이란 뜻도 있고요. 잔해, 뭐 남아있는 것. 무엇이? Of all those previous libraries. 이러한 모든 예전 도서관들의 흔적 좋다. 흔적들을 하우스합니다. 와우, 하우스, 소장하다, 보관하다. 동사 쓰인 하우스죠. 그렇죠. 오, 문장 좋은데 이거? 길이도 딱 서술형은 좋아요. 오케이. 동사 의미 하우스 모르면 절대 모르죠. 그 다음 현재의 요것도 as it now stands 라는 표현 요것도 기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서관은 소장한다. remains를 끝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말 하우스 알아야 되고요. as it now stands 이거 표현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의 remain입니까? of all those previous libraries. previous 이전의란 뜻이었죠. 오케이, 요 문장까지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19번 좋아요. 19페이지 요거, 요거 좋아요. 요것도 당연히 좋고요. 나머지 얘는 안 좋아요. 얘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re are few books.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few의 의미에 부정의 의미 바로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책은 거의 없어요. 어떤 책? That a professional collector of books would find worthy. 전문 책 수집가가 find worthy, 가치 있다고 생각할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목적어 대신 쓰인 얘는 얘가 얘 대신 쓰인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물론 생략 가능하죠. 요 자리 있어야 돼요. 원래 전문 책 서적 수집가가 find worthy, 그것을, 그 책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 그런 책은 거의 없습니다. I have dozens of very bad books. 나는 수십 권의 매우 나쁜 책을 갖고 있어요. That I do not throw away. 내가 버리지 않은
내가 버리지 않는 수십 권의 dozens of는 수십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나옵니다. in case라는 표현, 이번과 여러분들 핵심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I have need an example. 내가 얘가 필요할 때 of a book. 어떤 책에 의해. 어떤 책? I think it's bad.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책의 예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나 버리지 않는 수십 권의 책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인 케이스 때문에 체크는 할게요. 그 다음에 I think it's bad라는 표현. 이 앞에 있는 어부 꾸밈입니다. 예, 이거 사실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할게요. 그냥 a book, I think it's bad.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책.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꼭이에요. 그 다음에 오케이. throw away 썼죠. give away가 아니라 버려버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away는 단절의 의미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I did not give them to anyone. 나는 그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데미 가르치는 바는 앞에 나와 있던 나쁜 책들이겠죠. because, 왜냐? I would not give away books. 나는 책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 I was not fond of.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책. 발표. give away.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be fond of. 좋아하다. was not fond of. was not fond of. 좋아하지 않다였어요. 다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데미 가르친 바 누굽니까? 나쁜 책들. 얘 미썼죠? 아이고. 연주죠. 어떤 책들이야? bad books 있었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얘 뭐였어요? 얘 bad books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외웁시다, 우리. 이것도 체크 그냥 할게요.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크할 때 이번에 되게 짧은 문장 위주로 좀 해주고 있어요. 책 본문이 기니까. Nor do I lend books. 예. 나는 또한 책을 렌드하지도 않습니다. 렌드? 뭐 빌려주는 거죠. 나는 책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남들에게 주지도 않고 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If I want someone to read a book, 내가 만약 누군가가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얘는 뭐 가정법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 썼으니까 will 자연스럽죠. 예,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난 누군가가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I will buy a copy. 나는 카피를 구매합니다. 카피는 똑같은 책이죠. And offer it. 그것을 줍니다. 제공하죠. As a gift. 선물로 줘버립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 어떤 책을 읽기 원하면요, 난 똑같은 책을 사서 그 책을 선물해줍니다. I believe that. 나는 데디아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믿느냐? A book. 책은 is an encouragement to theft. 예. 책을 빌려주는 것은 여기 주어가 되겠죠. 잠깐만. 이렇게 되겠네. 미안. 이만큼 주어져. 뭐다? 절도의 encouragement. 격려. 조장 좋다. 예. 절도를 조장하는 것. 도둑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난 책 빌려주는 것은 도둑질을 조장하는 거라고 믿어. 왜? 책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 그럼 도둑질 한 거지. 그치? 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우, 좋은데? 아, 요거도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따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Like every library. 모든 서재와 마찬가지로, 나의 서재 또한, will eventually, 언젠가는, exceed, 넘어설 겁니다. The space, 공간을 exceed, 초과하다, 넘어갈 거예요. Given to it, 그것에게 주어진, 공간을 넘어갈 겁니다. 석헛간에 3만 권의 책이 있는데 3만 권씩을 넘어갈 거라는 거죠. Mary seven years after setting it up. 예, barely라는 말은 겨우라는 뜻이었어요. 겨우 7년 후에 어떤 7년? After setting it up. 그것을 set up이 설치하다죠. 이어 동사에서 선행사는 명사는
대명사인 경우에는 요 자리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setting it up만 돼요. setting up it 안 되죠. 그쵸? 그것을 세운 지 겨우 7년 후에, 7년 만에 it was already, 그것은 이미 spread, 퍼져나갔어. into the main body of the house, 집의 main body로 퍼져나갔어. 집이 있고 집이야, 믿거나 말거나. 밑 옆에 헛간에다가 책을 3만 권을 쌓았어. 그런데 이게 집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집의 주요 공간으로. 집의 주요 공간으로 스프레드. 벗어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스프레드보다는 침략하다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쵸? 침략하는 거. My detective novel. 내 탐정 소설들은 채웁니다. One of the guest bedroom. 내 손님 방. 손님 방 하나를 채웁니다. Known by now friends and family as the murder room.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방은. Guest room.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알려져 있어? Known as가 됩니다. 뭘 알려져? The murder room. 살인자의 방. 으로 알려져 있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살인자의 방으로 알려져 있는 게스트 베드룸 하나를 채웁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은 추리소설만 가득해. 추리소설만. 그러니까 추리소설에 뭐가 있어? 반드시 우리 알잖아. 김전일 아니면은 코난 이런 만화책 보면은 맨날 죽어야 돼. 그렇잖아. 살인자의 방이야. 그러니까 어우, 방 이름 좋다. And there's a story by Julio Cortázar. Julio Cortázar에 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House taken over. 장악된 집. 어우, 좋다. 방 이름에서 화, 집, 그 책 이름에서 화고죠. 장악된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In which, 그 이야기에서, a brother and sister, 남매는 were forced to, 뭐뭐 하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Move. 옮기래. From room to room. 이 방 저 방으로 옮기라는 강요를 받아요. As something unnamed occupies. 무언가 이름 없는 것들이, something unnamed까지가 주어예요. 예. occupies.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무언가 이름 없는 것들이 이름 없는 것이 차지하게 됨에 따라. occupies 현재를 쓴 건 좀 의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복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단수 취급했네요. something을 봤구나. 이렇게 something을 보고 주어로 보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면 단수 맞죠. 예, 뭔가 이름 없는 것이 차지함에 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from A to B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움직이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Inch by inch, 조금씩 their entire room, 그들 집 전체는 eventually, 결국에 forcing them, 그들을 강요하죠. 그들을 뭐하게 됩니까? Force them out, 나가라고 하죠. Into the street, 거리로 나가라고 합니다. 장악된 집이라는 건데 집에서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점점점 이렇게 그 집을 차지하면서 이 방 저 방을 옮기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길거리를 쫓겨난다라는 이야기의 글이라고 합니다. 딱 드는 생각은 뭔가 그런 거 아닐까? 학대나 구박하는 어떤 부모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집을 쫓겨난 얘기예요. 그죠? 나 똑같은 얘기야. 막 점점 집에서 집이 좁아져. I predict. 나는 예측합니다. 나는 예견합니다. A day. 어떤 하루입니다. 어떤 하루가 올 거라고 예측하죠. 어떤 날이 와. 어떤 날? When my books, 내 책들이 will complete their gradual conquest. 그들의, 내가 정복이라고 얘기했었지. 나올 것 같다니까. 그들의, 이게 정복이죠, 정복. 명사입니다. 예.
그들의 정복을, 점차적인 정복을 완성하는 그런 날이, 여기 있는 웬이 가르치는 선행사는 the day죠. 그렇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들이 그 점차적인 정복, 그들의 점진적 정복을 끝내는, 완성하는 그런 날이 나는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문장 체크합니다. 좋아서요. 그냥 내 맘이잖아. 그 다음이요. I will then, 그때 나는 will forced to, 뭐뭐 하게끔 강요를 당할 거예요. Retreat. 어디로? To the garden. 여기는 to는 어디까지란 뜻이겠네요. 어디로? 어디로? 정원으로 retreat. 후퇴하다. 나는 정원으로 후퇴해야만 할 거예요. But 그러나 knowing the way of books. 분사구문 빠진 부분 because가 생략되어 있죠. 책들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I fear that. 나는 두렵습니다. 뭘 두려워? The garden, 정원이 may not be perfectly safe.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From my rivals, hungry attack. 내 도서관의 배고픈 공격으로부터 내 정원조차 안전하지 않게 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라는 말. 분사구문을 사용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마지막 문장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사구문 때문이기도 하고요. I fear that. 난 대디아가 두려워요. 정원이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봐 내 도서관의 hungry attack. 배고픈 공격으로부터. 마지막 문장 통째로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체크했던 문장들 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정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리가 아니라 원래? 이게 맨 처음으로 와있니? 야 꺼져. 예. 예.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보도록 잠깐 볼게 있어요. 페이지마다 보면은 아 여기 페이지 없고 여기 3페이지에 퀘스천 1 있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이런 것들 일시정지 눌러서 내용 해석해보고 대답에 대한 것들 여러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필기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 찾아줄게요. 예, 두 번째 겁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술형 대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통째로 그대로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체크한 문장들 반드시 암기를 해둬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